정결을 갖춰야 된다. 그럼 정결은 무엇으로 갖추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열반과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그 견해를 갖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성계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그것을 가리켜요. 그것을 가리키면 열반과 열반에 이르는 길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도 아, 이 길이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일로 가면은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길이다. 라고 보고 아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졌어요. 배워서 알았어요. 배워서 알았다고 쳐요. 그러면 배워서 알았으니까, 아, 이제 다 배웠어. 그리고 이제 내팽개 치고 딴짓 하나요? 그러면은, 저기 뭐야, 바른 견해를 가졌지만, 바른 견해에 따라서 가지를 않잖아요. 딴짓을 하니까. 그러지 않고, 딴 생각을 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사유를 하면서. 그래서, 바른 견해를 자기가 배우고 익힌, 그래서 갖춘 바른 견해를 계속 사유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정사유예요. 근데 딴 생각을 하면 자기가 배우고 익혀서 갖춘 이렇게 정견을 놓쳐버려요. 그걸 놓쳐버리고 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사견이에요. 정사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릇된 사유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획득한 정견을 사유로서 계속 유지를 시켜야 돼요. 정사유로서. 됐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사유로서는 정사유로서 정견을 유지를 하는데 말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잡담을 하는 거예요. 말을 다른 말을 하면서 사유로 그걸 유지시킬 수 있어요? 못하죠. 이것은 그릇된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견을 유지시키는 정사유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말을 하려면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정견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정사유를 유지시킬 수 있죠. 그죠? 그게 정어예요. 자, 정견을 유지시키는 정사유를 하면서 그 말을 할 때도 정사유가 깨지지 않아요. 그런 말을 정어를 해요. 근데 가끔 말을 하는데 또 가끔 몸을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몸을 움직이는데 말은 정사유를 하고 정견을 유지를 시키는데 행동은 딴짓을 해요. 탁구를 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행동을 하는 동안에는 정사유를 할 수 없고 정견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정사유를 유지시키는 정어를 깨뜨리지 않는 행위행동을 정업이라고 합니다. 업은 행위행동을 말하거든요. 사람 몸을 움직이는 행위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위행동, 그릇된 행위행동을 하면 정어를 깨뜨려요. 그리고 정사유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견을 놓쳐버려요. 그런 행위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사유를 하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른 행위 행동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지 않고 바른 사유를 하지 않고 정견을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바른 생계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생계인가? 그 바른 생계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돼요. 출가한 스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생계를 유지하는 동안 바른 행위 행동을 깨뜨리지 않고 바른 말을 깨뜨리지 않고 바른 사유를 깨뜨리지 않고 정견을 유지하는 생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해라. 이것이 바른 생계다.
그것이 뭐냐 하면 탁발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가서 얻어먹는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절에서 요리해서 먹는 것은 정명에 해당되지 않아요. 요리하는 동안 정업을 지킬 수 없고, 정어를 지킬 수 없고, 정사회를 지킬 수 없고, 정견을 유지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른 생계가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바른 정진을 할 수 있어요. 그제서야 바른 정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바른 정진은 뭐냐? 이것은 사정근을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를 사정진으로 번역하는 게 좋은데 옛날 사람이 이렇게 번역해놔서 어쩔 수 없어요. 자, 사정근이 뭐냐면은 유익하지 않고 건전하지 않는 상태. 근데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나한테서 아직 발생하지 않는 유익하지 않고 건전하지 않는 상태를 아직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억누르라는 거예요. 그 억누르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번 주말에 술 먹고 막 이렇게 저기 그 과식하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하지 않았는데 주말에. 근데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누가 이렇게 또 전화가 와서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이미 발생한 유익하지 않고 건전하지 않는 상태는 버려라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깜빡 잊고 그런 현장에 갔다면 버리고 돌아서서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휩쓸리지 말고. 그 다음에 유익하고 건전한 상태가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게 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도서관에 가서 놀러 가지 말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아직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면 도서관으로 가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유익하고 건전한 상태가 이미 발생한 것은 그것을 자주자주 해라는 거예요. 정장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사정근이에요. 그러면 이건 매 순간마다, 매 단계마다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익한 것은 무엇을 유익하고 건전하다고 하는 거냐면 열반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건전한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유익하고 건전한 것이에요. 열반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불유익하고 불건전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정정진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게 되어야 매 순간마다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열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념을 닦는데 정념은 새끼 사선정을 닦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사념초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정정은 무색계 사선정을 닦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열반에 도달해요. 누구든지 이와 같이 닦아서 가면 누구든지 열반에 이를 수 있어요.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가르치시는 정각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그 가르치신 그 정각에 이르는 길은 누구든지 이 팔정도를 따라서 나아가면 누구든지 정각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방법으로 이 팔정도를 이해를 하면은 이게 중도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오비구처럼 출가해서 수행을 열심히 많이 한 사람들한테 가르친 방법이에요. 팔정도를. 그렇지만 나중에는 부처님께서 널리 알려지고 난 다음에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와가지고 출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다른 곳에서 이렇게 수행하다가 오신 게 아니라 처음 집을 떠나서 막바로 출가하러 온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 사람한테는 지혜의 관점에서 팔정도를 설명해요. 이두 가지 관점으로
할 정도로 설명하신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중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면은, 이거, 중도냐 하는 거예요. 중도를 발견했는데 중도가 곧 팔정도다. 그럼 이게 뭐냐면, 중도의 시작이 정견이고 중도의 완성이 열반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사람이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개를 이렇게 지켜라. 그리고 이렇게 그 가르침을 배우고 정견을 닦아가면서 개를 배우고 개를 지키면서 그 다음에 선정을 닦아 공부해가면서 선정을 이렇게 하나씩 닦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자기는 개만 계속 지키는 거예요. 개는 굉장히 잘 지켜요. 근데 개만 계속 반복적으로 지키고 그 다음을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개금치에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개를 이렇게 그 지키기 전에 개를 배워서 지켜야 할 사람들은 개가 저기 그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에 그 바른 가르침에 해당이 돼요. 정견에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개를 다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나가지 않고 개에 머물러 있으면 그 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사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삼선정에 이렇게 이뤘다. 삼선정에 도달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사선정 가고 싶지도 않아. 삼선정에 머물러 있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삼선정에 머물러 있는 몸으로 해서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삼선정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사견이 되어버려요. 버려야 할 건데 버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선정에 있는 사람한테서는 삼선정이 정견이 돼요. 정견이 되잖아요. 왜? 나아가야 할 것이니까. 그래야 그 삼선정을 거쳐야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삼선정 사람은 삼선정으로 나아가지 않고 삼선정에 계속 머물러 버리면 여기가 더 좋다. 라고 생각해. 나는 여기서 만족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서는 삼선정이 사견이 돼요. 그래서 이 중도라는 개념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중도를 이렇게 글자로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의미인 것 같은데 내용으로 보면 쉽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초전법륜경을 아한경으로 번역할 때 초전법륜경에 해당하는 그 경에는 중도가 빠져 있어요. 중도를 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그것도 한번 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그 정각에 이르는 그 길과 그 다음에 그렇게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비구들한테 가르쳐셨던 깨달음에 이르는 길, 정각에 이르는 길,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팔정도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으로 중도의 관점으로 지혜의 관점으로 있는데 오늘 한 것은 중도의 관점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정견, 정사유, 정견을 이어가는 사유. 정견을 놓쳐버리면 정사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어, 말을 할 때 정견을 놓쳐버리지 않게 행동을 할 때 정견을 놓쳐버리지 않게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때 정견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가 이루어져야 매 순간마다 열반으로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 노력을 여기서 계속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 들어가는데 이 정명이 탁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자들한테서는 이게 그게 여기서 끊겨버려요. 여기서 이게 이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끊겨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정 수행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어서 나아가야 돼요. 그 팔정도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정견이 쭉 있고요.
되게 열반이 있어요. 정견 열반까지 다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정견 위에 조금 있다가 정사유가 쭉 이어서 열반까지 나아가고, 그 다음에 정업이 쭉 나가고, 정업이 나아가고, 그 다음에 정명이 나아가요. 이렇게 해서 정정진, 정념, 정정이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열반에 이를 때는 이 여덟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열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막바로 간다든지, 여기서 막바로 열반으로 간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거는요. 그래서 이제 정정진을 아까 전에, 정정진이 사정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정념은 뭐냐? 정념이라는 것은 사띠인데, 사띠를 이렇게 경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정의는 내리지 않았어요.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설명하는 것, 사띠가 이런 거라고 설명해 놓은 것은 뭐냐면,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고뇌를 소멸하게 하고, 팔정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뭐가? 사띠가요. 근데 사띠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염으로 번역했어요. 지금 마음이죠. 지금 마음인데, 이거는 기억하다는, 생각을 기억하다. 기억하다. 그 다음에 유지하다. 생각을 유지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으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한글로는 여러 이렇게 초창기에 초기 불교가 나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여러 문헌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알아차림, 마음 챙김, 마음 지킴, 주의 깊음, 마음 깨어있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사띠를 음력에서 사띠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사띠의 의미는 뭐냐면,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서 대상을 관찰하여 선명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의에 의한 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알잖아요. 알아지죠. 애기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애기의 주의를 기울이면 애기가 어디가 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면 그걸 알 수가 있듯이.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지는 것. 이걸 사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대상은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아무 대상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대상이 하는 게 아니라 신수신법, 이 네 가지만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차례대로 신을 하고 수를 하고 심을 하고 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띠의 대상으로 해가면서 색계 사선정을 닦습니다. 색계 사선정을 닦아가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념이에요. 근데 대상을 아무거나 잡는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바깥에다 점을 하나 찍어놓고 그걸 점을 바라본다든지, 촛불을 켜놓고 촛불 끝을 바라본다든지, 이러는 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속해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대상을 이렇게 그거 주의를 기울여서 정념을 하는 것은 바른 념이 아니에요. 그건 그릇된 념이에요. 그릇된 선정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마띠가 있는데, 이 사마띠라는 것은 고요, 평온, 고요한 것, 띠는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고요에 의한 선명한 암. 그러니까 고요에 의한 암. 고요해지면은 알아져요. 알아져요. 사람이 흥분하면 상대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고요해지면, 아주 지극하게 고요해지면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고요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을 사마띠라 그래요. 그 사마띠를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음력은 삼매, 삼마치, 삼마제. 삼매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번역했는데, 삼매가 이제 그거 나중에 정착이 됐죠. 의역을 하면 종이에요. 종. 그래서 아까 전에
저기 그 정정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가 그래요. 정삼매라고 하지 않고 정정이라고 한 이유가 의역은 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정정이 되는 거예요. 8번대 정정. 그렇게 해서 정정진을 하고 정념을 닦아서 새끼사선정을 닦고 그 무새끼사선정을 닦으면 열반에 도달한다. 누구든지 이와 같이 닦아가면 이게 8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기 전에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은 그렇게 깨달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각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주로 8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토론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점검하는가? 우리가 확인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조선님이 얘기했으니까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마저도 점검을 해라라고 가르쳐요. 스스로 어떻게 점검하느냐, 점검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수호하느냐, 유지시키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같이 토론해 보시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